여러분 안녕하세요. 문녹선 수능연구소의 문녹선 윤승호입니다. 네, 오늘은 무대에서의 이상적인 자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선생님께서는 어떤 자세가 무대에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아무래도 연주자가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세겠죠. 네, 저는 연주할 때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는데요. 첫 번째는 발을 어깨 너비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벌리고요. 그다음에 살짝 주저앉는 느낌으로 내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불지는 않고 살짝 이런 느낌을 가지고 무게 중심을 낮추고 그다음에 악기를 들었을 때 여기 겨드랑이에 야구공 하나가 들어갈 만큼 저랑 거의 비슷해요. 아, 그런데 한번 저 지금 윤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한번 저의 방식으로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김창훈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레슨을 한번 받을 적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 것 같아요. 발의 모양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? 이럴 적에 김창훈 선생님 답이 이거였어요.